9월 12일 유튜브 채널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팁스코인, 케이다이아몬드코인 상장을 지금 하고 있는 재단의 대표입니다. 자, 케이다이아몬드코인은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 상장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수하지 마십시오. 매수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 팁스코인에 들어와서, 이 팁스 사이트에 들어와서 고기를 구매할 수 있다. 이 코인정점. 자, 고기 주문합니다. 이 고기를 주문하기 위해서 이 K다이아몬드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실 분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수익을 챙기거나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미련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은요,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상장을 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 이 관성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K다이아몬드 코인 책임 못 지니까 K다이아몬드 코인 여러분들 매수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오전에도 제가 방송을 했고요. 자, 이거는 본인들 책임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K다이아몬드 코인 국내에다가 뭐 상장을 하고 뭐 거래를 하고 이렇게 민원 제기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이 자료를 올리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K다이아몬드 코인 재단의 대표가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지금 유튜브에서 사기 안 치고 스캔코인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 이 일을 하는 것뿐이지 K다이아몬드 코인으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팔아먹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다. 언감생심 여러분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자, 그래도 열심히 일은 하니까 일하는 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호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 여기 K다이아몬드 코인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2차 상장. 제가 노트북으로 하는 거라서. 자, 여기 3주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자, 12월 달에, 한달 전에 12월 달에 2차 상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12월 2차 상장한다. 자, 12월 달에 2차 상장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자, 2차 상장일이 빨라질 것 같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죠. 자, 2차 상장일이 생각외로 빨라질 수 있다. 자, 7100%를 매집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7100% 자그마치 이날이죠, 이날. 이날 1시간 동안에 7100%를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저도 지금 궁금해서 죽겠는데. 자, 한번 이렇게 반등권이 오고, 자, 이날 물량을 매집하고, 계속 지금까지 지금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0.0005달러, 6달러, 지금 막 깨려고 하는, 뭐, 이런 분위기를 지금 가지면서 이제 물량을, 매도 물량을 계속 잡아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뭐,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장권에 대해서 2차 상장입니다. 2차 상장. 자, 여기 보시면 2차 상장 빨라질 수 있다. 자, 팁스 K다이아몬드 코인 2차 상장 거래소 일정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썸네일 보시면 12월 달에서 땡겨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K다이아몬드 코인 상장일이요. 10월 달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오늘이 9월 12일인데 약뭐한달 정도가 남았나요? 한 달이 될까요? 아니면 10월 초가 될까요? 10월 중순이 될까요? 말일이 될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는 있어도 알고는 있어도 이 주가의 흐름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날짜는 때가 되면 제가
한 10일쯤 남겨놓고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상장 날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확정 지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제 입으로 뱉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지켜주기 위해서 아까 제 12월 달에 상장이 잡혀져 있는데 2차 상장일이 3주 전입니다. 3주 전에 생각외로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좋은 거래소가 지금 잘 컨택이 되어 있어서 10월 초가 될지 10월 중순이 될지 말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10월 달에 상장이 될 겁니다. 10월 달에 상장이 된다. 2차 상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물량을 어느 누군가가 상장일이 다가오기 전에 주가를 빼면서 앉아가지고 계속 매집을 하는 것 같아요. 흐름에. 자, 이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제가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상장이 된다는 것은 확정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2차 상장 10월 달에 확정됐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오기를 바라고요. 다른 거래소, 이 디지파이낸스 말고요. 2차 상장인데 2차 상장 거래소가 굉장히 좋은 거래소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상장은 언제 될까요?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자, 2차 상장 확장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때가 되면 3차 상장이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될까요? 중반기가 될까요? 상장이 내년에도 계속 될 확률이 높다. 요거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요거 2차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팁스 플랫폼, 이 팁스 코인이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 상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팁스 코인 그리고 K다이아몬드 코인 상장, 2차 상장 그리고 팁스 코인 상장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K팁스 코인이 언젠가는 상장이 되게 될 텐데요. 자, 팁스 코인 메인 코인은 이미 상장을 제가 할 거고요. K팁스 코인 부지런히 여러분들 채굴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채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입니다.